근데 완전히 딱 좋지. 갑자기 뭔 나고 손톱 발톱
두 시간 물어본 사람들 리퍼를 못해서 비트 케어하고 싶다고 우선 리퍼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? 또 화났어 또 화났어 아니 우선 기본기는 다뤄야 될 거 같아 다 기본은 해야지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기가 돼야 되잖아 요리든 뭐든 건너뛰고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손님에 따라서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리퍼는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되게 실망하는 거야 아니 손님이 어디 샵 갔는데 그냥 밀어놓고 안 자른대 그러니까 못 살겠다? 모르겠어 그냥 밀어놓고 후딱후딱 그냥 발라가지고 보낸다 그러더라고 안전한 거 아니야? 그걸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랬고 그냥 밀고 끝이래 아 못하나봐 못해도 자를 건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못한다고 아예 안 해. 일단 되고. 밀긴 잘 밀어보지? 밀고 안 자르면 그게 코너가 발리나? 잘만 밀어놓으면 발리긴 하겠지. 컬러도 거기까지 안 바르겠지. 잘 됐어. 오. 해달라는데 어떻게 자기 이런 걸 하고 싶대. 나 되게 많이 노력한 거라고. 엄청 많이 왔고, 막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. 연습은 하기 싫어, 근데? 연습은 하기 싫은 거. 연습은 하기 싫고 세미나도 들어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도 세미나 나도 교육을 되게 많이 들었다고 나 교육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거의 2주에 한 번씩 갔었다 그래가지고 맨날 뭐 무대 앉혀놓고 맨날 연습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된 거라고 어떻게 그걸 그런 기술을 하루아침에 꼬마 먹고 싶어 생각을 하지? 세미나도 막 싫고 연습도 하기 싫고 비트도 생기가 싫어 내가 두 비트 없으면 드릴이 안 짜고 쓸모없다 그렇잖아 비트가 있어 그지 또 화났어 아 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됐어 끝.